내가 포커를 치는 이유? 재밌으니까. 벌써 찍는 건가? 어저께 잠을 잘 자지 못했지. 무슨 이슈라도 있었나요? 무슨 이슈야? 뭐 그냥 트라이톤 가니까 잠 못 잤지. 그 전에는 이제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고, 뭐 포커를 좋아하고, 사실 이 대회는 재벌 아니면 초 레귤러들이 나오는 대회잖아. 사실 내가 가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트라이톤의 그 메인 이벤트까지는 못하더라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거기 때문에 가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생각이 많았지. 생각이 많았는데 막상 진짜 또 바로 내일이 대회인데 오늘 가는 거잖아. 잠이 쉽게 안 오더라고. 월드컵 사장은 원래 잠이 없거든. 잠을 자면 가게가 망하기 때문에. 월드컵 사장은 잠을 자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침 비행기죠. 11시 비행기 이제 대한항공으로 가는데, 그전에는 트라이톤 한국인 참여자가 타미 형밖에 없었거든. 혁이 형밖에 없었었는데, 아무래도 아시아에서 하는 거고 가깝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한국인 참가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알고 있어. 그래서 일단 공항에서 이제 가병킴, 타미킴, 그리고 승렬킴, 이렇게 쓰리킴으로 3킴 이제 만나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또 뭐 스티브도 나간다 그러고, 순대레 전쟁 같이 나왔던 켈빈? 켈빈 리도 오늘 떠난다고 하더라고. 디퍼 형도 가신다고 하고, 한 10명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인 라인업이 장난 아니네요. 그렇지. 그래도 다 내가 제일 애기지 뭐, 한국인 라인업 중에. 이게 어쨌든 잠을 못 잤어. 나에게 좀 되게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아. 아니 이제 뭐 커리어를 쌓으러 간다보다도 이거에 대해 도전을 하고 느끼는 가가 있겠지. 앞으로 포커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커리어를 쌓는다 그거는 좀 확률이 적잖아 사실. 거기는 엄청 이제 뭐 재벌들이 또 나오고, 바인 금액이 25,000불, 15,000불 이제 트라이톤 제가 첫 번째 이벤트, 두 번째 이벤트 하러 갑니다, 여러분. 나의 블렛은 4만 불이야. 리엔트리도 안 해. 오직 한 발로 승부한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텐션들을 느낄 것 같아서 재밌을 것 같아. 사실 언제 해보겠어, 그렇지? 그렇죠. 일단 좀 공항 가는 데까지 눈을 좀 붙여야 될 것 같아. 아, 거기에 또 허리 디스크까지 와가지고 어제 주사 맞았거든. 나 엉덩이 주사인 줄 알았더니 뭐 척추에 놔주더라고. 진짜 무서웠어. 다이렉트로. 컨디션이 좋진 않은 상황이지. 내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또 토너먼트이기 때문에 쉬어보도록 할게. 저 공항에 지금 왔습니다. 대한항공을 타기 위해서. 저기 11시 10분 비행기 써있죠? 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일단 짐을 붙여야겠어. 그래도 우리 지미 플로어님을 또 만났네요. 오늘 가는 사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제 짐을 붙이고 EPT 갔다 온 또 대한민국 플레이어들이 지금 막 공항에 도착했대요. 유럽에서, 파리에서. 그래서 지금 만나러 가는 것 같아요. 약간 갈아타듯이 파리에서 바톤 터치. 난 이제 떠나고. 요한이 형이다. 요한이 형. 여러분, 대한민국의 요한이 형 파리에서 고생하고 왔습니다. 고생했어요. 고생 네가 더 많이 할 것 같다 내가 보기. 지금 여러분 이 얼굴을 잘 봐주세요. 한 올 때쯤 되면 한 5년은 늘고 있을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요한이 형은 파리 EPT에 갔다가 막 도착했고, 나는 이제 다낭으로 나가는 건데 어땠어요?
어? 어땠어요? 지옥이었어. 지옥이었대. 아 근데 너무 이번에 막 운영도 별로였고. 아니 운영은 잘했는데 장소가 아니었어. 장소가 협소했어?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첫 EPT. 제가 또 EPT 얼마 전에 프라하 가서 또 네? 네가 앞으로 고생할 거에 비하면 뭐 제발은 피지. 저는 EPT에서 이미 고생을 작년에 한번 하고 왔기 때문에 네. 안에 이렇게 뺨딱이 딱딱 맞은 정도로 약간 명심한 그런 정도로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라도 남기려고 하고 네. 갑니다. 네. 여기 경험하러 가는 거구나. 아, 그럼요. 은퇴빵, 은퇴빵. 은퇴빵이야? 어, 이제 갔다가 너무 세게 맞는 거 아니야, 은퇴빵. 이 친구들이 이렇게 치는구나 이래가지고. 그러면 뭐 요한이 형은 다음 스케줄은 뭐예요? 아니 이제 은혜 내 숙제로 돼요. 아 맞네. 숙제 할 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팔은 먹는 게 좀 힘들어. 맞아, 먹는 거 진짜 힘들어. 베가스보다 더 힘든 곳은 처음이었어. 맛이 없고 일단 한국 음식 그립고 비싸고 그냥 배 채우려고 먹는 거.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먹는 거. 조식 뷔페 끊어놨는데 음식이 맨날 똑같아. 지겹지. 다르지가 않아. 자, EPT 프라하에서 조식 뷔페 똑같은 거 7일 먹고 한 4일인가 5일 먹고 그다음부터 안 먹었어. 여러분 이렇게 해외 토너먼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보이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트라이톤의 남자 타미팀이 도착했습니다. 럭키 포커 투어 저희 거의 수장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타미팀입니다. 오늘 같이 가요. 예. 네. 뭐야, 이거 공항에 있네? 아, 볼라방 2가 오겠습니다. 볼라방 2! 볼라방 3는 먼저 가 있나요, 하나? 누구야? 아니, 오고 계세요, 3. 스티브. 아, 볼라방 지금 오고 있대. 볼라방 오고 있대. 야, 데뷔. 자, 여기서 또 만나네요. 네. 아시죠, 여러분들? 타미킴. 이 트라이톤 최초 한국인 참여자. 굉장하신 분이죠? 지금 온 거예요. 한국 사람들 제일 겁이 없던 뜻이죠. 어 이거 명품 같은데 좋아 보이는데 트라이톤에서 잘 되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둘만 찍자. 자 큰 형님 오셨네요. 이 가병 김. 지금 왔어. 도착했어. 확인했어. 하루에서 지금 도착하고? 네. 다들 고생하고 왔어. 고생하고 왔네. 형주. 어? 형주. 형주 쉽다운데. 어? 목이 안 좋은가? 파리에서? 파리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트라이톤 3김, 타미킴, 승렬킴, 가병킴이 모였습니다. 다들 나 빼고 평온해 보이네요. 뭐. 타미 형은 좀 경험자라서 좀 평온해 보이고 가병킴은 또 워낙 또 챔피언이기 때문에 편안해 보이고 나만 좀 혼자 지옥. 어, 나 혼자 지옥을 느끼러 가네. 이게 얼마지? 가방 홍주가 아니 그 아르테가 얼마 전에 영상에 이거 사서 끌고 가더라고요. 얼마야? 100만원? 난 안 사지. 아 저는 이번에 그 커피 8잔을 그 프라이톤 원장대 분들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구매했어요. 그 이번 트라이톤 원정대 그 여러 번 커피 제가 하기로 해가지고 이걸로 때우려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가시기 전에 특별인가요? 가시기 전에 시원하게 드시고 좋은 살리시라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뭐 나랑 생과일 먹을게. 뭐나 했어? 제가 계산했거든요. 내가 분명히 다른 거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아메리카노? 다 커피 드신다. 아메리카노? 우리는 아메리카노 안 먹는 거야. 이거 물어봤어요. 경소했습니다. 뒤늦게 오신 분들. 뒤늦게 오신 분 아니고 혼자 왔어요 지금. 아, 근데 거의 감독님 느낌 아니니까 지금 거의 감독님 느낌으로. 감독님 아니야 야구 감독님? 뭐 하자는 거야? 어. 아니야. 감독님 느낌으로. 나쁜 말 시작해? 하자고 시작하자고. 좋은 성적 기원합니다. 자 이번에 그 트라이톤 도전하는 거 가병 형도 처음 도전이시고 저는 솔직히 저도 처음이지만 그 이번에 도전하는 계기는 어떤 건지 좀 듣고 싶어요. 계기. 계기라기보다 트라이톤 어쨌든 가장 큰 대회인데 작년에 형이 좀 성적이 잘 나왔잖아요. WSOP 유럽에서 먹었던 거를 안 먹었다 생각하고 접근 방법이? 그렇지. 재투자를 한다. 투자해서
또 만약에 정말 트라이팬 좋은 성적 나오면 자리 잡는 거고 안 되면 이제 개털돼서 다시 와서 열심히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위닝 라프트를 네.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하시고 어쨌든 한 번은 도전해야 되는 건데 작년에 워낙 성적이 잘 나와서 이번 기회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시아에서 또 열리는 거고 네. 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됐든 간에 저는 한국인이 성적을 잘 내서 세계적으로 좀 알려줄 수 있는 네가 한번 해. 여로파가 여러분 여로파와 가벼운 킴 한번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샀으니까 여로파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케이. 또 베트남에서 만나뵐게요. 아직 짐이 다 안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도착하니까 날씨가 좀 습한 느낌이 확 드네요. 네. 우리 스티브 다낭 처음인데 소감 좀 한 말씀 해주세요. 다낭 처음. 그게 아니라 좀 빨리 나왔어요. 왜요? 제이슨 군이 만나가지고. 제이슨 군이 짐을 찾아갔어? 같이 같은 비행기였어. 우리 먼저 나오니까. 제이슨 군 한국에서 트랜스퍼였나 보네. 한국에 3일 쉬고. 아 진짜? 갔나? 어. 제이슨 보면 아는 척 할 거잖아. 어, 제이슨 할 거잖아. 사진 60방 찍고. 아, 원래 마카오에서 옛날에 많이 같이 플레이했던 친구라. 어, 제이슨 군과 스티브가 예전에 마카오에서 같이 플레이를 했다. 여러분 좀. 맨날 했어, 맨날. 맨날 했다고. 여러분 좀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저 알죠. 진짜 많이. 네. 많이 알고 있고. 네. 어, 이 가방인가요? 설마? 와, 가방 들어온 거 봐. 한번 찍어주세요. 와, 침 뱉어도 돼요? 와, 이렇게 들었다고? 타미킴 가방입니다, 여러분들. 타미킴. 이렇게 지저분하다고? 어. 유진스 하이포이 알아, 몰라. 지금 방송 찍고 있어. 몰라? 와, 여러분. 안 돼, 너. 포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포크하는 사람들이라고. 안 되지, 바보. 포크밖에 모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 있어. 포크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적이 나온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마지막 걸그룹 아시는 게 뭐가 있어요? 소녀시대. 걸스 제네레이션, 소녀시대. 이렇습니다, 여러분. 걸스 제네레이션 하면 요즘 애들 몰라. 자, 이제 차량에 탔습니다. 차 한번 비춰주시죠. 네, 연예인들이 타는 차잖아요, 이거. 연예인이시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럭키 포커 투어 측에서 제공해준 차량 다시 한번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면서 지금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네? 타미킴님, 저희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저희 드래곤 포커 클럽? 드래곤 포커 클럽. 호이아나 호텔 가기 전에 또 그 대회가 APC라는 대회가 또 있는 곳에 먼저 들린다고 하네요. 스티브 형님이 촬영 어때요? 타보시니까? 아, 아주 편안하고 좋습니다. 아주 좋죠? 네. 못할 뻔했어. 비행기 티켓 오늘 거 안 끊었으면 또 혼자 택시 타고 올 뻔했어, 스티브. 트라이톤에서 쳐 보내줘요. 아, 트라이톤에서? 말을 해도 이렇게 좀 그래도 되니까. 왜? 아유, 팩트만 아유, 얘기하는데 왜? 아유. 못할 뻔해서 약간 이렇게 해줘야지. 아, 그건, 아니, 그거는 또 별개의 네. 문제지, 또. 아, 또, 물론 우리 럭키 포커 투어에서 네. 기가 막힌 차량을 제공해. 네. 말이 안 됩니다. 네. 자, 이제, 호이아나 호텔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풀고, 로비에 내려왔어요. 왜냐면 하냐면, 우리 또, 신드레 전쟁, 또 우리 멤버들이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신드레 전쟁 멤버들도 내일 이제, 토너먼트를 친다고 하는데, 마스터로 한번 마스터 켈빈 안녕하세요. 켈빈 우리 마스터 아시죠? 네. 우리 월드클래스 마스터인데 요새 토너먼트 플레이어로 토너먼트 요새 많이 다니잖아요, 그죠? 네, 올해 토너 좀 토너 쪽으로 한번 가볼까. 아, 근데 이제 켈빈이 인기가 지금 워낙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 한국 우리 팬들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한국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감사하고요. 와, 겸손까지 오마이갓. 얼굴 잘생기고 겸손까지 한다고 지금. 말이 안 된다고.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라고. 백기 내가 썸타임 인스타그램 메시지 하면 답장 안 해줘. 답장 해주세요. 답장 안 해줘. 고마워. 왜 답장 안 해? 제발 메모 좀 줘.
근데 어? 에이키는 좀 매너 좋아. 최고야. 매너 없다 그러니까. 인사 답장 안 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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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인사 나한테 답장 안 하더만. 뭐 좀 하나 감춰요. 내가 너한테 알바 구함해갖고 내가 알바합니다 했더니 답장 없더만. 어, 진짜? 이스테 그때 알바 구한다고 딜러 구한다고 해서 내가. 아, 형 메시지 보냈어요? 딜러 합니다 했더니 네가 답장 없더만. 어, 진짜로? 어. 형한테 그런 메시지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 하지. DM에 대한 섭섭함이 다들 있나 봐요. 네. 너한테 처음으로 보냈는데 개열다. 어? 가병 형이 딜러 합니다라고 보냈었네. 메시지를 보냈었는데요. 딜러 합니다. 빅스택 딜러 한다고. 싫었어요? 네. 제가 지금 답장을 못했네요. 와, 일주일 넘어서 15,000원부터 20,000원입니다. 네. 아, 이런 메시지를 또 보냈었네요. 네. 와, 그걸 쉬고 진짜 하루 가져갔는데 이제 생활도 쉬고 트라이톤 알바비, 그 알바비 벌어서 여기 나오려고 하는데 어? 정말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타지에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자, 지금은 트라이톤 내일 있을 대회장에 한번 어떤 가 보러 왔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자, 여러분, 전에 포커드님이랑 같은 대회장인데, 네. 트라이톤 가서 물 챙겨온다. 물 챙겨왔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트라이톤 대회장 가서 물 챙겨온 놈이 있다고. 자, 일단 내일 트라이톤 첫 번째 이벤트 25,000불짜리 이벤트를 하는데 되게 정신없이 이제 왔죠. 오늘 좀 스케줄이 안 바빴으면은 좀 영상들을 좀 더 보면서 내일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근데 너무 오늘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일단 자긴 해야 될 것 같아. 경건한 마음으로 일단 오늘 자고 내일 이제 일어나는 거 봐서 좀 더 준비를 하려 합니다. 사실 이제 아까 전에 대회장 우리가 갔다 왔는데 좀 장소가 협소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또 RFID 같은 경우에도 원 테이블밖에 없어가지고 퓨처 테이블이 하나밖에 안 될 것 같아. 퓨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플레이하는 게 좀 목표긴 했는데 레이트레즈를 원래 내가 많이 하는 편인데 내일은 그래도 2레벨에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자고 내일을 맞이해 볼게요. 아, 씨발 떨린다. 존나 떨리네 갑자기. 아, 근데 우리가 사실 저는 여기 올 때 이제 액션을 많이 팔고 왔거든요. 상금을 받더라도 내 지분은 30%밖에 없어. 그래서 왜냐면은 바인이 또 워낙 크고 베리언스가 또 있고 경기가 안 풀렸을 때는 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 지분은 거의 30%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를 위해서 또 액션을 사주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또 다해야 되겠고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롯바를 또 응원해 주신 분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잠이 들도록 하겠습니다. 씨바! 자, 이제